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급격한 확산. 지난 1일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1일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2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44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. 동래구 초등학교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린이집과 목욕탕 그리고 시장 등에서도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될 경우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